안녕하세요. 유튜브 다음팟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캐릭터 분석 시간을 다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은 시스이를 이제 먼저 촬영해서 갈 텐데, 총 5비토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하루에 한 개씩 공개가 될 거예요. 자, 시스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는 얘가 할까요? 자, 좋아요 200명 갈 수 있을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 많이 많이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아주 여러분들께서 캐릭터 분석해볼 시간을 너무나 원해가지고 정말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시스이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가운데 공격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스이 중간 평타. 자, 이게 바로 시스이의 중간 평타입니다. 12연타로 이루어져 있고요. 데미지는 솔직히 높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스이가 갉아먹는 형태로 평타를 더 때리기 때문에 데미지는 좀 많이 낮은 편이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정도면 데미지가 좀 많이 낮은 편이죠. 여러 번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평타를 다 때리게 되면 자신의 쪽으로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왼쪽에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 때리게 되면 자기가 있었던 쪽으로 방향을 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걸어온다 칩니다. 상대가 저에게 이렇게 걸어와요. 자, 이러면 이제 저에게 걸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걸어올 거예요. 자, 여기서 저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여기서 중간 평타를 쓰게 되면 오히려 상대를 뭐니? 이건 또 판정이 또 이상하네. 구석에 있을 때 구석으로 날려보내거든요. 어? 왜 이러지? 준비할 땐 이렇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구석으로 날렸죠? 이번엔 구석으로 날렸죠? 이런 식으로 이게 맵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맵이 상당히 넓어서 반대쪽 구석으로 날린 거 아닙니다. 반대쪽 구석으로 날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시스이 같은 경우에는 평타만 눌러주면 바로 순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오히려 내가 구석으로 몰렸을 때 상대를 구석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스이의 중간 평타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석에 몰려있을 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공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공격 갈게요. 자, 아래 공격 하나 재밌는 게 지금 12연타 나왔죠? 아래 공격은 때리다 보면은 13연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11연타가 나올 때도 있고요. 연타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엔 또 13연타가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시스이 같은 경우에는 순신의 특성과 공속 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순신의 특성 때문에 공속 판정에 그런 오류가 좀 있대요. 그게 연타 오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타가 연타가 조금씩 다르다네요. 순신 캐릭터이기 때문에 연타가 조금씩 다르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점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윗공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분석해야죠? 정말 이게 한번 하려면은 날 잡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윗공격 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공격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니까 13연타에서 15연타 정도로 그 안에 있는 공격으로 나오는데 14연타 나왔죠? 윗공격은 아쉬운 게 중간 평타하고 데미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게 인술 연계가 불가능해요. 거의 모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밑공격 후에 띄운 다음에 인술 연계를 시켜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술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타이밍이 늦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냐면은 시스이 같은 경우는 인수를 했을 때 불을 쓰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요. 캐릭터가 이러다 보니까 인수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수를 쓸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타를 이루어지고 전진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상대가 떠 있을 때 아무리 해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술이 연계는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오이 연계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오이 연계는 가능해요. 보여드릴게요. 오이 연계는 너무나도 좋아요. 난이도 쉽고요. 근데 이 기술의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오이를 연계하는 게 단점이 뭐냐면 상대가 중화수가 아니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여. 어? 아 이거 실수. 너무 그러니까 시스이가 어그로를 많이 끌어요. 이렇게만 하면 들어가는데 이 기술 자체가 어그로가 너무 심해. 오래가 뭐 하면서 막 어? 대사까지 있으면서 막 원이 엄청 커지니까 어? 저게 뭐지? 하면서 바꿔치기 칠 수 있어요. 이게 나루토가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다라는 거. 예전 같으면 제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께 오히려 꼬드겼을 거야. 한번 넣어봐라, 들어간다 이러시게 좀 제가 약간 리뷰계에 좀 약간 좀 야매를 가르치는 그런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자유. 이건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본인이 원하면 써도 되는데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수리검 가겠습니다. 시스이의 수리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라요. 다른 일반 캐릭터들보다 수리검이 빠르게 나갑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몇 개 있는데 역시나 순신의 시스이답게 수리검도 상당히 빠르게 들어갑니다. 수리검 이모티콘을 아이콘을 못 보여드렸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잡기로 갈게요. 잡기는 근거리지만 보이는 것보다는 꽤 길어요. 그리고 기술이 끝나면 약간의 그런 또 거리를 격차를 낼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거리에서 들어갑니다. 나루토 스톰퍼가 이번 작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잡기를 쓸 때 이게 잡혀? 이게 근거리인데? 이랬던 애들이 잡혀요. 생각보다 거리가 길어. 이게 정말 좋은 점인 게 가까이 있을 때는 바로 손댈 때 바로바로 잡게 되고 거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을 때는 그만큼 또 그러니까 거리가 길 때는 손이 끝날 때 잡히고 거리가 짧을 땐 손이 바로 그냥 상대에게 닿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시스이가 잡기 판정은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잡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또 상대에게 거리의 격차를 이런 식으로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이점이 있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술은 시승이 인술을 고를 수가 있는데 햇무리의 춤이라는 기술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화두를 3개 날리는 이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화두는 1개 날리는 기술이 있는데 시승이 같은 경우는 햇무리의 춤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3타까지 들어갔을 때 데미지가 세요. 3타까지 들어갔을 때 데미지가 세다라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시스이는 왜 화두를 3개로 날리는 거를 쓰는 게 좋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타만 맞아도 불 지속딜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3타까지 다 쓰긴 했는데 자, 한타만 때려볼게요. 한타만 때려도 불 지속딜이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캔슬이 돼도 그러니까 저 데미지만 보면 안 돼요. 이거 한타만 때렸을 때는 차크라가 또 보세요. 아, 이거는 이렇게 소개해주면 안되겠다. 지금 차크라가 무한이니까 얼마나 단다고 이렇게 말을 못해주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한타만 때려도 불 지속딜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저는 시스이가 충분히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기술의 장점이 있어요. 빠르게 쓸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특이하게도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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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좀 즐기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에게 굉장히 한 방의 기술이 아닌 계속해서 시간차의 기술을 날릴 수 있고 한 대만 맞으면 볼 지속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5위로 가도록 할게요. 5위는 이제 이름 말해야 되나? 코토 5위 일단은 5위는 기술 이름이 코토 아마츠 카미 광망이라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까마귀 환술이라는 번역에서 말하면 까마귀 환술이라는 이름인데 거리가 제한이 뭡니다. 거리 제한이 없어요. 이걸 보면 좀 놀란 게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게 거리 제한이 없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 되게 빨라. 그리고 오이가 바로 바로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거는 원거리에서만 쓰는 거는 또 원거리에서만 쓰라고 좀 말하기 좀 그런 게 근거리에서도 되게 좋아요. 바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거리에서 써도 굉장히 좋은 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놀라가지고 또 바꿔치기를 못 누를 수도 있어요. 저 동작이 약간 어그로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막 대사도 오글거리고 막 갑자기 좀 그러니까. 다음은 스티거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티거택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4년째 답해주고 있는데 LS 스틱을 정확히 말하면 살살 튕기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튕겨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스티거택이에요. 평타 연계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스티거택을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앞으로 이제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답변 못 할 것 같아요. 손이 아파서. 자 스티거택은 대시용으로 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좋은 점은 차크라를 아낄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스티거택 일단 쓰면 이게 다예요. 스티거택은 이게 다란 말이죠. 처음에 이거 생각했을 때 야 이게 뭐야 이걸 어디다 써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티거택을 쓴 다음에 평타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캐릭터가 이동을 해요. 제가 이걸 유저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를 굳이 쓸 이유가 있냐, 차크라 대시를 써서 그냥 이렇게 가서 때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도 차크라를 낭비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크라를 아끼고 근거리에서 대시용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원거리 쓰면 안 돼요. 근거리라 말씀드렸어요. 근거리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약간의 경직을 또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경직을 주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올 때 상대가 나에게 오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에게 오려고 할 때 이거 뭐니 이렇게 견제용으로 써주면 상당히 좋아요. 이 기술은 시스기 스티거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들어올 때 견제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각성 가기 전까지 모든 기술을 알아봤기 때문에 각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 왔어요. 자 각성을 가게 되면은 가운데 공격 그리고 아래 공격 그리고 윗 공격 모두 다 하나로 동일하게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14연타로 이루어진 공격이 나가는데 일명 이제 스크류바 어택, 드릴링 어택 이거 후에 화둔까지 나가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이 기술이 왜 좋냐면 상대가 바꿔치기를 한다고 칩니다. 상대가 바꿔치기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럼 갑니다. 벌써 바꿔치기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 아 이게 지금 짧아서 거리가 안 단 아주 거리가 걸어 길어졌는데 바꿔치기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꿔치기를 만약에 썼어도 썼는데 마지막 바꿔치기까지 썼어? 그러면 중간에 마지막에 화둔이 또 들어가요. 드릴링이 끝이 아니라 화둔까지 들어간다고. 이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바꿔치기까지 다 썼는데 얘가 또 추가타가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드릴링만 있는 게 아닌 거야.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쓸 때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계속 연타를 쳐주면서 드릴링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뭐랄까 디디디디디디디디 말 그대로 드릴링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또 바꿔치기 또 엄청 많이 써요. 당황을 해서 이게 사실 데미지가 얼마 세지도 않는데 이 순간에 쫄아서 데미지에 쫄아서 아니 데미지를 못 보고 이 그 평타 모션에 쫄아서 바꿔치기 또 많이 쓰거든요. 거기서 쓰면 화둔 또 데미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수리검 갈게요. 자, 시스의 수리검은 각성가족 스사노 수리검은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수리검 어택을 세모 네모로 해야 되는데 X 동그라미로 했네요. 아, 이거는 제가 실수했네요. 이건 딱히 따로 제가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 수리검은요 플스 버튼에서 세모 네모를 동시에 누르면 나갑니다. 세모 네모를 동시에 누르면 나가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모 네모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수리검이 나가는데 일명 물수제비입니다. 물수제비. 자, 일반 수리검을 던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3연타가 나가요. 그리고 차크라 수리검을 던지게 되면 5연타가 나갑니다. 이게 잘 안 맞아서 그런데 5연타 나가요. 5연타 나가는데 5연타가 그러니까 차크라 수리검이 즉 2연타가 더 많은데 그러나 이 일반 수리검과 차크라 수리검이 데미지 격차가 너무 적어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제가 지금 차크라를 무한으로 해놨는데 차크라를 통상으로 해놨을 때는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차크라 수리검 쓰지 말고 그냥 일반 수리검 쓰는 게 나아요. 어차피 데미지 차이가 진짜 별로 없기 때문에 데미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차크라 수리검이 아닌 일반 수리검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잡기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잡기로 갈게요. 자, 갑니다. 아유. 시스이의 스사노 잡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각성을 가도 특별한 잡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기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캐릭터들은 뭐 날려보내라든지 아니면 데미지가 상당히 세거든요. 잡기가 데미지가 많이 상향되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각성을 가게 되면 근데 그런 게 없어. 얘는 별로 특별한 잡기 기술이 없고 거리도 너무 짧아요. 이거의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놀라서 바꿔치기를 유도할 때 너무 좋다라는 거죠. 폭풍 드리지를 하기 때문에 바꿔치기 빼기는 좋아요. 상대가 중수 이상 돼도 이 정도 시스의 각성 가서 계속 괴롭히면은 바꿔치기 안 누를 수가 없거든요. 얘는 그냥 얘가 때릴 때 바꿔치기 누르면 무조건 손해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대는 그냥 얘는 때리면서 상대가 바꿔치기 쓰면 이득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기 기술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인술. 자, 인술은 자, 바느질 어택인데요. 원거리 공격도 가능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원거리 공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드를 깨는 용으로는 그러나 비추예요. 이게 상당히 강하게 들어갈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가드를 하게 되면 거의 안 답니다. 가드를 깨는 용도로는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차크라를 안 달게 해서 그렇지 정말 가드를 깨는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게
차크라가 어마무시하게 달아요. 거의 두 번 정도 쓰면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인술은 가드를 깨는 용도로는 비추고요. 그리고 근접전 후에 연계도 굉장히 비추해요. 가까워서 안 맞거든요. 자, 들어와봐. 자, 이렇게 평타를 씁니다. 이게 상대가 막았잖아요. 이 기술을 막잖아. 예를 들면은 안 넘어지고 막아도 데미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평타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더 설명해 줄게요. 그냥 근접에서 이거 쓰잖아. 그러면 자, 데미지 다는 거 보세요. 원거리에서 때릴 때보다 데미지가 다르게 달죠. 원거리가 훨씬 더 많이 달죠. 근거리에서 쓰면 지금 구석에 몰려있어서 더 이런데,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아까 근접에서 썼을 때, 근접에서 쓰면 데미지가 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지. 애매한 거지. 근접전에서는 굳이 차크라 인수를 써가면서 담았지 않는 기술을 쓸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술은 솔직히 저는 인술을 비추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다 비추를 하냐면, 시스윈은 일단 그냥 평타가 갑이에요. 무조건 스사노오는 거의 모든 캐릭터가 다 마찬가지인게 평타가 너무 좋아요. 평타가 바꿔치기 다 빼주지. 이거 피하면 화둥까지 들어가지. 데미지 오지지. 스사노오가 미수보다 사기라는 얘기 받고 있잖아요 이번 작품에서. 너무나 빨라요 평타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스사노오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사노오를 가는 캐릭터들은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평타만 쓰면 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자, 다음은 스티거텍. 자, 다음 스티거텍 갑니다. 스티거텍은 굉장히 데미지 훌륭해요. 데미지 훌륭하고, 그리고 화염 들이찍기가 나가는데, 일명 불방망이.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티거텍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바꿔치기 쓰면 또 손해봅니다 상대가. 시즈인은 계속 상대가 바꿔치기 쓰면 손해야. 자, 이렇게 해서 시즈인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시즈인 알아봤는데요. 자, 제가 봤던 시즈인은, 제가 리뷰해봤던 시즈인은 일단은 굉장히 빠르고 또 순신의 또 시즈이다 같은 또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또 스사노오 가면은 또 상당히 강력한 그런 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초보가 쓰기에는 좀 어려운 카드다 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어느 정도 약간 중수가 됐을 때 쓰면은 기가 막히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요, 가운데 있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페이지로 이어지니까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음 편은 이루카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